안녕하십니까. 자치 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연수, 관광성, 외유성 연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의정 활동이었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전한 뚜벅이 소그룹별, 주제별, 테마별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자비로 실시한 배낭 연수의 목적은 의림지 역사 박물관의 개관에 맞춰 제천시와 비슷한 오사카 브리 사야마이케 박물관을 보면서 의림지 역사 박물관에 전복시킬 콘텐츠 보강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림지보다 800여 년이나 늦게 만들어졌지만 각종 유물 및 위협공법, 수리시설, 문화재 보존 등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박 4일간 뚜벅이 배낭연수 활동 내용을 시간순으로 담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날 숙소는 노후된 아파트를 콘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해서 수익 창출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박물관 및 자전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퍼즐식 주차장으로 불법 주차장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사카이 박물관 다이센 부분과 같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더불어 세계 3대 구문 중 하나인 다이센 구문입니다. 사카이시청 21층 전망대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여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제천 의림지와 비슷한 구역 공법으로 축적된 저수지입니다. 사야마이케 박물관 제방 단면을 그대로 떠서 박물관에 전시하였고, 의림지와 비슷한 수리시설로 유물 및 수리공원, 각종 생활도구를 전시하였고, 저수지 관리 실태, 주변 공원 활성화로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젠지 수로각인데요. 비와호와 물을 교토로 공급하기 위한 수리시설, 시내와 번화가에 실개천을 흐르게 해서 젊은이의 거리, 활력이 넘치는 시내가 되었습니다. 교토문화박물관은 근대유산, 옛 일본은행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교토세계만화박물관은 옛 학교를 꾸며 세계만화박물관으로 변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묵은 게스트하우스는 일본 100년 전통 가학을 보존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이드 없이 뚜벅뚜벅 걸으며 홍소경 의장님과 김홍철, 하순태 의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오사카 교토지역 박물관과 저수지 등을 견학하는 주제 답사를 했습니다. 최근 개관한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접목할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답사는 두 번이처럼 배낭을 메고 둘러봤는데 힘은 들었지만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연수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소그룹 주제별 연수는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 요구합니다. 선진지 결합을 다녀와서 우리 시 정책에 도입시킬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자존심,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콘텐츠 보강을 통해 제천의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홍소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감성, 외유성 연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그룹별, 주제별, 테마별 주제 답사는 적극 활용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